대박. 아유, 가만히 있자. 네, 안녕하세요. 생선 비린내가 뭔지 알고 싶은 쭈리쭈리쭈리박입니다. 오늘 가을의 마지막 낚시를 화려하게 불살라보려고 아주 먼 울진까지 무리해서 나왔는데요. 예, 여기까지 나온 보람이 조금 있어야 할 텐데, 암튼 오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서퍼 루어를 조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막 던지면은 독도까지 날리는... 네! 일단 보험으로 원투를 던져놨고요. 그리고 제 앞에 바다 전망대가 있는데, 아, 저기서 낚시하면 대박이겠는데요. 예, 근데 저기서 낚시하면 철컹철컹 아니면 내일 9시 뉴스에 나오겠죠? 하나에 4,500원짜리 40g 메탈을 달아놨고요. 예, 이제부터 열심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샤! 아, 로드가 짧아서 그런지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 5-60m밖에 안 날아가는데요. 바닥을 찍은 다음에 살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화를 신지 않아갖고 깊숙하게는 못 들어가요. 아이, 젠장. 아, 신발 젖을 뻔했어요. 아, 대박. 아, 황어 새끼라도 물어라. 아이씨. 아이, 아무래도 제 짝대기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에, 멀리 날아가질 않아요. 적어도 한 100m는 날려야지 될 것 같은데. 아이, 젠장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 저 원투 새끼도 꼼짝을 안 하면 어떡해. 힘들게 보험용으로 될 것 같구만. 아이씨. 에, 뭐라도 잡으려면 포인트를 옮겨야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생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아, 근데 여긴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지금 공평 방파제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아까운 4시간을 홀라당 까먹고 말았네요. 암튼 여기서는 뭐라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가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전부 바닥이 여밭인가 봐요. 얼루 던져도 밑걸림이 있는데요. 아, 큰일 났네. 채비 많지도 않은데. 아, 지금 요 앞에 뭐가 큰 게 있기는 있어요. 좀 전에 입질이 엄청 크게 와갖고 깜짝 놀랐는데. 아, 미치겠네. 뭐지? 와,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곳, 여기 물고기만 안 나오고, 한치랑 무늬 오징어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어, 대박이에요, 대박. 어, 씨. 무늬 오징어 채비나 갖고 올걸. 공평 방파제에서 우럭이나 놀래미 같은 락피쉬를 노려봤는데요. 예, 죽어라고 안 나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름모를 해변에 와있는데요. 이곳에서 굳은 약속을 깨고 깨다시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입질 컸는데? 어,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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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 입질이죠, 입질.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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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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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황선생만 아니면 좋겠구만. 아이씨야! 오, 대박!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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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대박! 우와, 씨. 제발. 제발, 한 마리만. 어, 왜 점점 가벼워져? 없나? 빠졌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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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있나? 오씨,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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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친다, 친다, 친다.
어, 뭐야. 제발. 아이씨, 야, 뭐야. 어, 뭐야. 이게 뭐야. 에이씨. 젠장아. 젠장아. 오, 젠장아리 아니네? 대박! 우와, 대박. 오, 엄청 커. 오, 씨. 장어예요, 장어. 에, 뱀 잡았습니다, 뱀. 우와, 대박. 엄청 커요, 엄청. 한 5자는 될 것 같아요. 엄청 크죠? 예, 요 놈은 집에 가갖고 보양 좀 하도록 할게요. 와, 대박. 우와, 씨. 우와. 우 대박. 아유, 가만히 있자. 에이씨. 와, 여러분. 깨다시 잡으려다가 천년 묵은 구랭이를 한 마리 잡았네요. 예, 탄력 받았습니다. 한 마리 더 가볼게요. 오, 여러분. 또 살짝 입질이 왔어요. 오, 신이 난다. 아, 이제 꼼짝도 안 하네. 애들이 다 자나? 자나. 애들이 다 자나. 아이, 또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오, 대박 입질. 한 번 더. 오, 문거 같죠? 오, 대박. 오, 있다. 오씨. 우와, 뭐야. 오오! 오씨, 뭐야! 오씨, 이거 떨쳐 있어야겠는데? 대박! 오씨, 니리 안 감겨요? 아씨, 큰일 났네? 아, 또 장어잖아. 오, 대박 커요? 보이시죠? 오, 대박! 아, 대박 장어. 아, 여러분, 장어 한 수 또 했습니다. 와, 대박. 대박. 와, 씨. 아, 깜짝 놀랐네, 씨. 천년 묵은 구랭이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아, 대박이죠? 오, 씨, 깜짝이야. 대박. 아까 거보다는, 아까 거보다는 조금 작은가? 예, 아깝게 더 큰 것 같기는 한데, 와, 이놈도 만만치 않네요. 예. 요놈도 갖고 가갖고 몸보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입질. 에, 근데 크지는 않고 잔잔바리 같아요. 오씨, 뭐지? 또 장어인가? 잔잔바리가 아닌데? 오씨, 뭐야? 아이, 또 장어 아니야? 장어 말고 딴 거 올라와라. 아시아. 아시아. 뭐야. 에이씨. 또 장어네. 아, 또 장어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요거는 회도 먹으면 딱 좋을 사이즈인데요. 아, 벌써 세 마리째입니다. 대박이죠? 아, 여기 왜 이렇게 장어가 많이 올라와? 지금 날이 밝아오고 있으니까 오늘의 주인공 삼치를 또다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날이 너무 추우니까 딱 20번만 때려보도록 할게요. 자, 캐스팅 들어갑니다. 예? 삼치 대갈빵 위에 떨어져라! 빠샤!
아이씨, 어디 떨어진 거야? 와, 아침 되니까 날이 너무 추운데요? 손 시려워서 오랫동안은 못할 것 같아요. 아, 안 나오는데요? 요거까지만 하고 삼지 낚시는 접도록 할게요. 아이, 뭐야, 아이씨. 아이, 미쳤네? 아이씨. 야, 이씨, 안 돼. 아, 이거 비싼 거야. 아이, 젠장, 아이씨. 아, 비싼 메탈인데 꿀꺽해버렸어요. 아, 젠장아. 하지 말걸. 와, 여러분, 해 뜨는 거 보십시오. 예, 정말 장관이죠.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에, 이런 시뻘갱이. 오, 오케이, 오케이. 잔잔바리 입질. 뭐냐. 꽤 묵직한데요? 대박. 설마 장어는 아니겠지? 감생이 하나 나와라. 제발. 아씨. 오, 뭐야. 어? 아, 빠졌다. 아, 젠장. 아이씨. 오늘 여기 울진에 삼치 잡으러 왔다가 천년 묵은 구랭이 새끼들만 잡아가네요. 예,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걸로 만족합니다. 뭐 삼치는 또 내년에 다시 잡으면 되죠. 암튼 다음 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관계로 도루묵이가 나올 때까지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구랭이 먹방도 살짝 넣을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이게 오늘 잡은 장어들입니다. 예, 이 정도면 장어가 아니고 구랭이 맞죠? 자, 요렇게롬 굵은 소금과 밀가루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세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싱그러, 씨. 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아주 깨끗하게 손질해 놨고요. 내장 손질은 징그러우니까 패스! 오늘 잡은 놈 중에 제일 큰 놈 기럭지를 한번 재봤습니다. 예, 꼬리에서부터 여기까지 30, 그 다음에 눈까지 30, 주댕이까지 2cm, 합해갖고 무려 62cm입니다. 와, 대박이죠? 예, 한 10인분은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때깔이 아주 곱죠?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에 불고기 양념에다가 재놨습니다. 예, 머리 떼고 내장 빼고 하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네요. 지금 양념이 다 배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맛배기로 하나만 쓱 구워보도록 할게요. 어떤 놈이 좋을까? 요놈. 요놈 당첨. 아, 여러분. 소리 들리시죠? 기가 막힙니다. 양념이 묻어있기 때문에 타지 않게 골고루 익혀주도록 합니다. 와, 벌써 때깔 좀 보십시오. 죽이지 않습니까? 와, 대박. 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맛을 보도록 할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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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확실히 장어는 다른 생선하고 달라요. 달라. 육질이 워낙 단단해가지고 닭고기 먹는 것 같아요. 대박. 그럼 여러분들도 장어 잡수고 몸보신하세요.